Hi everyone. Sorry it has been a while since my last upload. As you can tell from the title, today's video is about Chanhee. The boys love to joke around as a family, but they really love each other. Anyways, here is a small compilation of the boys loving up on Choi Chanhee. Hey, Jiyoung. Jiyoung이 Daydream! Daydream. 그 Jiyoung 목소리 너무 좋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사람에 듣고 저는 아, Jiyoung도 한번 했구나. 장난이네. 도라에몽, 도라에몽. 제일 쉬운 거. 스쿠잖아요. 그게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저희 이제 프로모션 일정들이 맞아요. 나타나 있거든요. 그거를 해석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편해요. 이렇게 누워 있을 것 같아요. 네, 멋지다. 그럼 집어줘 봐. 내 건데 양념이 너무 많아. 야, 생각보다 맵지만 않아도 괜찮아. 간장을 더 넣어야 돼? 밝혀줘봐. 저 마스크 벗으면 이게 장난 아니에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너한테 하니까. 한번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될 것 같아. 타이밍 한번 재줘.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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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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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대박이다. 한번 더 해주세요. 아니? 된 건가? 우리만 보는 거? 아 근데 뉴야 네 냄새 좋다. 그치? 아 또 하고 싶다고. 약간 베이비 로션 느낌. 비켜봐 나도 또 하고 싶어. 이게 바로 신선 아니겠느냐. 맛있다. 나도 충분히 인형 있어. 이 색임 있는 하나 둘 셋. 그 나 먼저 챙겨라. 어 일단 뭐 형이랑 나랑 이제 회사를 한 달 차이? 나게 들어와서 이 팀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이제 연습을 계속 했었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뭔가 형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 진짜 나랑 잘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때부터 느꼈었거든.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친구처럼 내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열어주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게 형이 먼저 다가와준 것 같아서 그게 나는 너무 고맙고 얼마 전에 느낀 게 있는데 원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팀에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거를 우리 로루트킹 준비하면서도 느꼈고 그 결과물을 봤을 때도 느꼈던 것 같아. 계속 노력해주고 나한테 뭐 안무나 그런 것도 계속 붙잡으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게 난 너무 좋거든. 많이 더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였고 이번 로루트킹덤을 하면서 이 회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와줘서 나는 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같이 버텨내서 이렇게 같은 팀으로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좀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형이 나한테 힘이 돼줬던 것처럼 나도 형이 힘들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좀 든든한 그런 동생이 될게.
모두가 입덕 멤버. 맞아요. 아, 또 네, 저는 안 입덕. 아, 잠시만요. 입덕. 잠시만요. 아, 일단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요. 맞아요.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맞아요. 맞아. 그리고 애교도 많고. 애교도 많고. 그리고 말도 잘 먹고. 맞아요. 잘 먹고. 근데 사람 안 줘요. 맞아요. 그게 입덕 포인트죠. 맞아요. 친화력도 굉장히 좋아요. 친화력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입덕 포인트니까. 네. 인자미. 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게 얘 느낌인 줄 알았어요. 뭐 여기까지 뭐. 너의 모든 게 날 움직였대. 제이콥에서 형 who's the babiest in the boys. To me, it's new. Probably not to you, right? The most baby. New is baby to me. He acts baby to me. That's true. He does. 우리 찬이가 뭐 나는 너무 좋아. 나 찬이 진짜 너무 좋아. 왜냐면 찬이는 진짜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정말 나랑 마음이 가장 잘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또 큐형이랑 뭐 찬이랑 뭐 나랑 이렇게 있을 때도 굉장히 케미가 좋고 우리가 성격이 잘 맞으니까 숙소에서도 꽁냥꽁냥 잘 놀고 너무 좋아. 근데 뭐 이제 뭐 내가 너의 형이다. 응? 내가 너의 형이다. 나를 무서워해라. 뭔가 이런 아주 귀여운 그런 행동들은 그저 귀여워 그냥 그냥 귀여운 것 같아. 귀엽지. 어쨌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별거 없었어. 그냥 열심히 하자 찬이야. 절대로 뭐 막 너가 지금 여기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말 꼭 하고 싶었어. 같은 가족으로서 이제 앞으로도 쭉 같이 가야 될 가족으로서 미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찬이야 열심히 하자. 나는 네가 참 좋아. 찬이야 최찬이야. 10 9 8 7 6 5 4 3, 2, 1, 찬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아, 올리려고 찍고 있었는데. 아, 상윤이 형 1등 한 것 같아. 방금 카톡 왔어. 찬이 형 생일 축하해. 고마워, 에리가. 누이 형 생일 축하해. 최찬이 생일 축하해, 요. 최찬이 형 생일 축하해, 요. 아, 빨리. 아, 그만해!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따라 오늘따라 예뻐요. 오늘따라가 오늘 아니라 원래부터야. 원래부터 멋있어요. 네네네. 하나 둘 셋 Amazing. Amazing. 하나 둘 셋 In Incredible. 오! 하나 둘 셋 이 이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해요? 아, 제이콥 형이 제 생일 선물 저렇게 나왔어요. 근데 수호의 제국한 보고 만들려고 시켰대요, 강제로. 그러니까 대박인 거 알려줘요? 아침에 뭐 생일날 아침에 아니라. 일어났는데 누가 이제 스물스물 나가대요? 스물스물 나가는데 막 왠지 고기 먹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고기를 딱 꺼내서 이랬는데 제이콥 형한테 제이콥 형이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아 뉴질라고 이제 소고기 사갖고 와야 돼. 어떻게 제이콥 형이 언제 들으냐고 계속 물어보더라. 아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래서 아니 뭐 소고기야 비싼 걸 이렇게 그래? 했죠 제가 제이콥 형한테. 근데 지금 뭐하러 비싼 걸 사줘. 근데 또 100g도 아니라 500g이나 사왔죠? 10월 맞죠? 10월 마? 18만 원? 아니 맞죠? 5만 원? 아니야 16만 원.
5만 원. 아니야, 더 비쌌어. 어, 5만 원인데? 5만 원 아닐걸? 더 비쌌어. 그래? 비싸는데 뉘영이 다 안 먹고 제이콥 형 거를 남긴 거지. 그거 딱 먹자마자 알았어. 제이콥 이거 하느야? 그랬더니 어. 나 하는 줄 몰랐어. A 플러스랬나? 어, 하느라던데? 그래가지고 완전 아 그게 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전날 제가 제이콥 형한테 그걸 받았는데 저녁에 왠지 그 다음에 아침부터 그걸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야. 저희가 처음 딱 회사 나갈 때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해 빨리 알려줘. 아니 잠시만 아니 박수 아 잠시만 아니 박수 타이밍을 바로 쳐주세요. 야 한번 당해보실래요? 독특하게 오징어 다리를 하나로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고요. 옆에 이쪽은 제 마니또고 이쪽은 저예요. 오 하기 전에 마니또에 항상 고마웠던 점. 마니또 항상 고마웠던 점이요. 진짜 친형 같은 형이어서 누구보다 제 편에 많이 들어주고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진심 주문이나 현정이. 그러면 이제 마니또한테 주세요. 빨리 나한테 안 좋아할 수도 없어. 주세요. 주연이 A가 되는데. 아 뉴야. 아 뉴야. 나야? 와. 야 나 주연인 줄 알았어. 진짜 주연인 줄 알았어. 나도 감동. 이게 왜냐면 아 진짜. 다리로 고마워 에릭. 야 근데 진짜 잘 어울리는데. 하나는 뉴가 하나는 에릭이야. 머리 하나. 저 진짜 전혀 몰랐거든요. 누가 제일 귀엽나 대결 중에 더 보이죠? 아, 전 귀엽지 않아요. 카메라가 나도 카메라 인식이 돼. You put in a lot of effort into the choreography this time, and you looked very handsome. And world domination, let's go, baby. Let's go, baby. Thank you. 가자. 뉴는 다섯 글자로 말하면 바보 멍청이. 너무 성실하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착한데 바보 같은 면도 있고 엉뚱한 모습도 많으니까 너무 순수해서 바보 멍청이 같아요. 제이콥도 그런 바보 멍청인데 바보 멍청이 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침에 나왔는데 아 너네 나와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야. 댓글 좀 읽어. 어린이니까 어린이날 어린이날 전날이죠. 자 어린이 손 에이? 오! 아니 나 어린이 아니야. 12명의 소년이 아닙니까? 나는 남자야. 나 어린이 아니야. 아니야. 남자 어린이. 자기야 상남자고. 나 어린이야. 어, 지현이 나랑 친구야. 근데 저는 어린이날이면 어린이에요. 왠 줄 아세요? 왜요? 엄마가 어린이날이면 선물이 있잖아요? 아 현재가 있다. 놀이. 아 진짜 재밌어. 한다고. 현재 형 자유시간 가는 거예요? 귀여워. 이미 탈락. 이미 탈락. 유가 사랑해. 유야 사랑해. 유야 사랑해. 유야 사랑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끝!